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 행위를 해서 1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제중재기구는 우리 정부에 690억 원을 배상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. 이 판결의 의미를 주원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.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안을 발표했습니다. 당시 제시된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한 주당 제일모직 주식 0.35주였는데 삼성물산 주주들은 회사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며 반발했습니다. 이후 2017년 국정농단 수사에서 정부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제일모직 지분 22%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익을 주려고 합병 비율을 높게 측정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삼성물산 지분 7.12%를 가진 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를 봤다며 ISDS 국제투자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지만 의뢰인과 의논해서 또 향후 일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 검토하겠습니다. 5년 넘는 심리 끝에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. 엘리엇이 신청한 금액 중 7%만 인용한 겁니다. 법무부는 판정 결과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정문을 분석한 뒤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ISDS 소송 결과에 불복할 경우 28일 안에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법률 비용과 배상액 수준 등을 고려해 취소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